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앉아. 네. 자, 이름? 유성민입니다. 유성민. 네. 몇 살? 21살이요. 뭐해? 학생? 지금 대학생 겸 복싱 선수 하고 있습니다. 야, 얼굴은 복싱 안 할 것 같은데. 얼굴에는 얼굴엔 복싱이 없는데. 야, 이런 친구들 시비 걸었다가. 조심해.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 아니, 제가 잘못하면 터져요. 정말 터져요. 정말. 때리면 안 되지. 아니, 진짜 큰일 나.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얘기하겠지. 죄송한데 저 운동, 복싱을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화가 나면. 그래도 화가 돋구면 싸울게요, 이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웃기고 있네, 이러고 또. 아, 나는 들으면은, 그래요? 이러고 난 말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고민이. 무슨 고민이 있어? 뭐야?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암으로. 아이고, 네. 세상을 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지 않고. 뭐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암으로 이제 치료를 지금 6년 동안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질병 생활하고 계시고. 집이 많이 힘들겠구나. 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진짜 거의 바닥을 찍는 수준으로 부족해요. 그럼 지금 가족들이 몇 명이지? 아버지는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혼하죠, 헤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체육고등학교 나왔는데 성적이 부진해서 동메달, 전국대회 동메달 하나밖에 못 따가지고 아버지가 복싱을 이제 그만둬라, 너한테 적성이 안 맞다 해서 IT 쪽으로, 아버지가 이제 거기가 유망하니까 IT 쪽으로 취업을 해봐라 해서 대학교를 IT 쪽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저 공부를 해서 IT 쪽 전공을 어떻게 한 거야? 제가 한 3등급 정도 돼가지고 성적이 그나마 좋아서 이제. 공부를 계속 같이 한 거야, 그러면? 복싱하면서도? 네, 그래도 조금씩은 했어요. 조금씩은? 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지금 대학교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솔직히 복싱을 전공으로 이제 하고 싶다? 예. 복싱을 계속? 예.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선수라는 거 아니야, 복싱? 네, 선수 지금 엘리트랑 프로 합쳐서 8년 정도 하고 있어요. 신인왕전도 나갔어? 네, 다 나갔습니다. 신인왕전에서 몇 등 했어? 2등 전적. 했습니다. 2등 했어? 총전적. 네. 타이틀 좀 쭉 얘기해 줘봐. 너의 자랑 한번 해봐봐. 네, 그 중학교 때 이제 신인대에서 은메달을 땄고 이제 전국대에서 은메달 두 개 더 따고 이제 소년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땄어요. 아, 1등만 못하고 다 한 거네. 네. 소년체전에서 나갔고 은메달을 땄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배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동메달을 하나 따고 지금 복싱 M 소속으로 이제 한국 슈퍼헬터 챔피언이고. 그러면 섀도 복싱 한번 간단하게 소매 한번 날려줄 수 있어? 그래도 서서 해야지. 다르네. 호씨, 눈빛이 다르지. 여러분 봤죠? 지금은 하고 있어? 복싱을? 몸 그냥 일반 사람들 운동한 정도로만 하고 있고 제대로는 안 하고? 예, 1년 정도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네. 너 친다고 할 때 코치님들 말리지 않았어? 그 쉰 이유가 그 1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1, 2년 전에 터지면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가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그래. 아니 그럼 1년 쉬면 챔피언 그건 유지가 돼? 시합이 안 잡히면은 일단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군가가 시합을 잡으면은 이제 그거에서 거절을 하면 이제 타이틀이 박탈이 되는 건데
아직 시합도 안 잡히고 코로나고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시합 잡힐 뭐 저것도 없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을 해? 생활비는 이제 제가 알바 해가지고 벌어서 뭐뭐 했어 알바? 이제 택배도 가끔 하고 편의점도 있었고 배달도 했고 밤에 이제 대리도 뛰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참 복싱이 인기 스포츠였어요. 네 맞아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해가지고 세계 챔피언 되고 이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치, 아주 뭐 했는데 요즘은 사실 세계적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 진짜. 복싱이 예전 같은 인기가 좀 없어. UFC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격투기, 격투기도 있고 다른 또 콘텐츠들이 생기면서 아마 우리 복싱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복싱 선수들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네 맞아요. 좀 힘들어요. 힘들어. 그지? 그래서 아버지는 옛날부터 복싱은 비전이 없다고 계속 하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버지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까 아프다고 했는데 그 이제 살아계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러시는데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시니까 근데 네가 큰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큰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얘기한 IT도 내가 볼 때 네가 그걸로 어떻게 뭐 크게 뭐 잘 되고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왜냐면 얘가 중고등학교 때 엘리트 스포츠를 했기 때문에 네네. 물론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의 수업은 못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적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거기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IT 쪽의 회사 좋은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지? 네, 맞습니다. 이건 너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면 그러면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다 이거야. 그 대학교 등록금도 뭐 네가 배우면 좋은데 사실상 이게 내 미래성을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곳에 난 투자한다고 보거든. 아니 그러니까 등록금 지금 내고 하는 거. 내가 볼 때 그 너 전공이 뭐야? 전공 정보통신 시스템과라고. 너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지? 얘 하나도 모르겠어. 얘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너 그 돈을 거기다가 지금 네가 등록금 내고 내가 그 얘기야 지금. 안 그래도 형편도 어려운데 그냥 그 돈을 계속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등록금을 내고 있다는 건 그거는 네가 진짜 너 더 잘 먹고 운동 저 뭐야 다음 시합 준비하는데 쓰는 게 낫지. 너 이러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계속 샌드백 치고 있어 지금. 그잖아. 네 맞습니다. 아버지 뜻 따라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오늘 딱 마음 먹은 것 같아. 내가 여기 온 거는 너무나 지금 샌드백 치고 싶고 그지 스파링도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 그거 움직임 대로 해. 네 인생은 네 인생인 거잖아. 그지? 그렇죠. 한번 사는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좀 1등 찍어보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너 일단은 아버지가 지금 아프시잖아. 네네. 아버지한테는 그냥 학교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네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거는 바꿔야 돼. 근데 하나 좀 더 걱정되는 게 제가 이제 복싱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입이 많이 안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뭐 몇 년 내로 돌아가시면은 저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너한테 네네. 다시 복싱을 해라라고 권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네 상황은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네가 계속 한국 챔피언이고 프로복싱 선수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수입은 생기는 거지. 거기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걱정거리인데 한국 챔피언이 돼서 이제 파이트머니란 걸 받을 텐데 한국에서 솔직히 복싱이 안 유명하다 보니까 파이트머니를 받아도 몇 개월간 준비를 해도 한 40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돈보다도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동양 챔피언이 되면 어떻게 되나? 조금 더 수입이 더 올라가고 뭐 이제 스폰서에 그래도, 따라 다르죠. 그래도 좀 어렵고 그지? 스폰서가 잘 받으면은 몇백 벌 수 있는데. 그래 그렇다면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 또 네가 더 위로 가야 돼. 네가 더 위로 가야 돼. 동양 챔피언이 되면 뭐 파이트머니가 더 좀 생길 거고. 근데 그 수입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진 가능한 거죠. 그때부터는 생활 되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위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한 5년만. 5년. 네 인생에서 5년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싱을 요만큼도 후회가 안 남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 성민아. 네네. 네가 하려고 하면 길은 열려 있어. 마음 먹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네가 널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자신감으로 난 갔으면 좋겠어. 생활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거 네가 뭐 안 한다고 그러면 생활이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예전에 성민이의 선배님들 정말 그 헝그리 정신으로 네네. 악과 깡으로 세계 챔피언 되시고 이런 우리 선배님들이 엄청 많잖아. 네 맞습니다. 그지? 근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힘든 게 사실이지. 네. 그럴수록 맞습니다. 진짜 한번 응? 내 인생을 건다는 마음으로 파이팅 한번 해보자. 성민아 알았지? 네. 그래봐야 21살이야.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답이 없다. 그때부터 또 다른 네 길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시간 충분해. 그때 다시 와.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저 기적처럼 회복이 돼서 일어나시면 너무 좋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고 성민아 알지? 네. 아버지한테 뭐 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네. 영상 나 이거 말은 하는데 이건 저기 뭐 보시지 말라고 그래. 그래. 네. 그 이제 같이 계속 지내면서 뭐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매일 조언을 해주시고 하시지만 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자신 믿고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아이, 그래. 너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기운 좋은 거 받아가야 되는데. 자, 성민이의 미래를 얘기해줘라. 자. 다시 복싱이 하고 싶은 성민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말해줘라. 짠! 자, 나왔습니다. 야, 봤지, 너? 이 구멍에도 곁들 날이 있는 거야. 날이 있는 거야. 네가 사는 게 지금 이럴 수 있지만 분명히 버뜬다, 알지? 네. 알지? 화이팅! 네. 팬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많이 조언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좀 복싱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남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네, 보답하고 싶습니다. 동양 챔피언이 돼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